밤새도록 비가 내리더니 이제 아침이 되니까 조금 하늘이 개는구나. 근데 날씨가 쌀쌀한 게 이제 이거 고들빼기도 꽃을 맺고 씨앗이 날리려고 씨앗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또 선박이가 군락을 이루고 있구만. 이야, 이쁘다. 어디 향은 비 온 뒤가 돼서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 옛말엔 이른 봄에 쓴바귀를 많이 먹으면 그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선조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봄나물. 강한 쓴맛이 특징이다. 이제 고들빼기나 쓴박이나 다 쓰다고 해서 이제 양명으로 고채라고 그러는데 쓸고자 나물채자 써가고 고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많이 먹으면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근위작용, 그래서 소화력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입맛을 돋게 하고 또 이제 쓴맛이 강한 약초들을 먹으면은 심장이 튼튼해지는 강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고들빼기는 김치를 담아 먹고 쓴박이는 잎만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이제 양념으로 무쳐서 나물로 먹고 그렇게 했던 풀이죠. 여름의 길목은 들꽃의 계절이다. 달래도 기다란 줄기 끝에 꽃봉오리를 맺었다. 그리고 그 틈에 먼저 화사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꽃. 나팔 모양을 닮은 맷꽃이다. 이제 이 맷꽃은 보면은 보통 그 논에 많이 자생을 하는데 논바닥을 완전히 뒤덮고 자라면서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웁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이걸 어릴 때는 이 꽃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고 나팔꽃이라 불렀는데 이거는 나팔꽃이 아니고 사실은 맷꽃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 시기에 그 모를 심기 위해서 논을 갈아 엎으면은 하얀 뿌리가 우리 새끼 손가락 절반 정도 굵기 되는 뿌리가 그거 드러나는데 그걸 주워다가 흙을 씻어내고 밥하는 위에다가 이제 쪄가지고 그렇게 간식으로 먹었어요. 이걸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키도 쑥쑥 자라고 몸보신 용으로 그런 자양강장 효과가 있는 풀입니다. 이게 봄비가 다녀간 산은 더욱 빨리 푸르게 변화한다. 아, 여기 있네. 이거 작년에 우리 진짜백이 촬영하면서 제가 이걸 나물로 먹는 거라고 소개를 했더니 올해 우리 그 진짜백이 촬영하는 감독님이 어제 아래 뜯어서 나물로 먹고 어제 하루 종일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고생을 했대요. 많이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하고 못 볼 뻔했잖아. 참 조심,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건만은 이제 이거는 어릴 때 아주 부드럽고 어릴 때 요런 정도 자랐을 때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자라면은 뿌리에 있는 독이 올라와서 나물로 먹으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여기에 뿌리에 있는 독이 잔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부드럽게 잎줄기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요 어린 줄기도 나물로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어린 것들도 껍질을 까고 칼로 한 2등분이나 4등분 내가지고 데쳐서 독을 울거내고 그렇게 나물로 먹어야 안전합니다.
이번엔 우거진 수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약초꾼. 또 다른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이야, 벌써 어디도 까맣게 익어가는구나. 어디 맛 좀 보자. 와, 너무 달다. 비가 온 뒤라서 좀 단맛이 씻겨 내려갔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단맛이 엄청 강하네. 일명 검은 산삼이라 불리는 뽕나무의 열매, 오디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참사리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열매는 연한 녹색에서 점차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익는다. 야, 까맣게 익은 게 우리 어릴 때 이거 참 많이 따먹었었는데 이거 한참 많이 따먹고 나면은 여기서 물이 나와갖고 손도 새까맣게 되고 혓바닥이나 입도 새까맣게 되는데도 이거 달고 그런 맛에 많이 따먹었던 간식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열매가 아닌 잎이다. 알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되는 유익한 나무. 뽕나무는 뭐 잎, 열매, 나무 껍질 다 약으로 쓰는 건데 이제 껍질을 상백피라 그러고 또 뽕잎은 상엽이라 그러고 또 열매는 오디라 그러고 또 이제 뽕나무 가지 태운 채를 갖다가 상시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 약으로 써요. 그 나무에 나무 껍질에 기생하고 있는 그 이끼조차도 다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뽕나무에는 이제 상황버섯이 달리는데 말 그대로 뽕 상황이 이제 오리지널 상황버섯이에요. 고혈압, 중풍, 당뇨 그런 데도 쓰고 또 이제 각기병에도 약으로 쓰는데 각기병이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각기병이 뭐냐면은 이제 그 뭐야 비타민 B1이 모자라 가지고 하체가 마비가 되는 병을 각기병이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먹을거리 귀하고 가난한 시절에는 그 안전병이가 많았어요. 각기병이 걸려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뽕잎이나 또 열매, 오디 열매, 또 나무 가지 같은 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달에서 먹고 그렇게 이제 병 각기병 치료를 했던 그런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은 뽕나무는 신이 내린 약나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약초꾼이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육수 우려내기. 와, 향 좋다. 이제 여기는 무, 양파, 또 북어, 멸치, 다시마, 그리고 표고버섯 대궁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 이 건더기를 건져내고 이 육수에다가 오늘 뽕잎 수제비를 떠넣어서 날씨도 쌀랑하고 비가 와서 그 하늘도 흐리고 하니까 따뜻하게 수제비를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취해온 뽕잎을 깨끗이 씻어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다. 그런 다음에 밀가루에 적당량을 부어넣고 녹색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 치대듯 반죽한다. 이때 생잎이 없다면 말린 뽕잎 가루를 넣어도 좋다. 그리고 밀대로 얇게 밀어 원하는 두께로 썰어내면 수제 칼국수 면발 완성이다. 새파란 게 아까 우리가 뽕잎 딴다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초록색이던 색상이 전부 다 이 냄비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뽕잎향을 머금은 뽕잎칼국수. 봄비에 걸맞은 든든한 한 끼다.